안녕하십니까. 꿈대령 박준영입니다. 자, 오늘 또 퇴근하고 어김없이 미니 단호박밭으로 왔습니다. 자, 생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하러 왔고요. 자, 호박들이 아주 이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쁘게 조금 더디긴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이쁘게 잘 호박들이 이제 진짜 미니 단호박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호박들이 아주 건강하게 생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해줘야 될 거는, 오늘 왜 하냐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양분이나 이런 게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박들이 조금 늦어요. 늦긴 있는데, 다른 데보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따로 그런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제가 구독하고 또 있는 시골아빠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또 몇 가지를 한 번씩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아들 줄기 재배법으로 해가지고 호박을 키우고 계시는데 곧 수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맘때쯤 추비를 또 어떤 걸 많이 주시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추비가 따로 있진 않고 추비가 곧 물이다, 수분 공급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은 주진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미노산 계열이나 이런 양분을 좀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 관주로 쫙 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분께서 또 추천해주신, 아미노산 제제인 그 제품이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젖술을 좀 필요 없는 걸좀 떼줘야 되겠네요. 여기 너무 많이 무성하게 필요 없는 게 커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른 호박들이 좀더 맺히는 게좀 성장이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필요 없는 이 젖순 때문에 양분을 다 빼앗겨가지고, 젖순 작업이 요즘 좀 늦어가지고, 얼른 여기 또 마지막으로 또 해줘야겠습니다. 자, 말을 이어가지고 오늘은 아미노 제제를 해줄 건데, 자, 어떤 거냐. 자, 요겁니다, 요거. 자, 대유 아미노 헐크. 유기농 자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동물성 아미노산 추출액입니다, 이거는. 10리터 짜리고요. 요거를, 저기 위에 보이시죠? 저희 물탱크에 희석해가지고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3리터를 관주해 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볼까요? 퍼센테이지 맞게 이거 희석시켜가지고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통은 사가지고 한 4번 정도 나눠가지고 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요거를 믹스를 해가지고 한번 쭉 밀어주고,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4번 간격으로 줘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생육이 이루어지고, 노지는 어차피 좀 더 하우스보다는 당연히 늦겠지만 그래도 맺힌 호박이라도 잘 될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믹스를 한번 해보죠. 자, 대유 아미노 헐크를 여기 보시면 600짜리 통에다가 믹스를 하고 붓고 나서 이렇게 휘휘 저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섞인 다음에 그 다음에 관주로 쭉 밀어줄 거예요. 이전에 한 1, 2주 전,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이제 NK 추비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제제를 좀 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자 충분히 섞어졌고요. 자 이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시작했고요. 요거는 이제 금방 젖습니다. 600짜리는 뭐 이렇게 미니 다노바 잘 될 수 있게 오늘 또 아미노산 제제를 추가적으로 주는 거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한 3, 4번 정도 이렇게 수확할 때까지 충분하게 줘볼 생각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소리가 나고요. 점적 테이프로 통해가지고 저는 이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기 한 두 줄 정도 그 아래쪽 겨순 작업을 좀 덜한 게 있어가지고 얼른 또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또 마무리 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